이거 후면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요, 반대로. 아, 오케이. 됐고. 여기도. 여기도. 됐고.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그 박재범의 민박. 아, 그리고 여기 이제 하영 씨와 같이 이렇게. 하영 씨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민박에 이제 여기 서인 씨랑 네 서인 씨랑 여기 폴로더들 아라라라라라라 야 한 1000명 나갔어 이씨 그리고 여기 NS 아라라라라라라 갱갱갱 네 어우 요즘 20살짜리 친구들은 네 멋있네 어쨌든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자 세대별로 또 이제 각자 또 이제 직업이 다 네. 뭐 같은 음악이지만 다르잖아요. 네.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은 원소주를 어떻게 즐겨 먹는지. 예. 네. 뭐 하영 씨는 또 그냥 스트레이트로. 저 완전 스트레이트로. 네. 그러면 뭐 서인 씨. 저는 요즘 섞어 먹죠 다들. 뭐랑 섞어요? 어떤 걸로 자주 섞어 드세요? 사실 토니워터만 섞어 먹는데. 토니워터. 오늘은 앞에 재료가 많으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~ 기대되시나요? 네. 기대. 폴로드 레드. 저는 그냥 먹어요. 그냥 먹어. 스트레이트로. NSW 살짝 좀 취한 것 같아. 아, 네. 면접이고 원래 얼굴이 좀 빨개지는 유전이 있어가지고. 뭐 어떤 걸로? 저는 뭐 저는 스트레이트로 먹는데. 스트레이트로. 같이 먹는 사람들 중에 좀 이제 술지들이 있으니까 좀 만들어 주는 편이죠. 술지. 술지 술지 아니에요? 술지 모르시나요? 술지 술지 술에 약간 좀 아 이렇게... 맞습니다 맞아요 지지부진한 친구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먹나요? 그거 한번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취향대로 이렇게 타서 제가 네. 다 하나씩 먹어보고 좋아요 베스트를 한번 뽑겠습니다 오 어떨까요? 에이 오 좋네 여기 좋아요. 많으니까 평가 먹어볼게요. 뭐 본인 스타일대로 네, 이렇게 만들어서 평가 선배님이 하시는 거죠? 네네네. 평가 제가 잠깐만. 아니 따져 있는 게 있는데 다들. 하하 그렇구만. 자 해볼까요? 네 저는 오 한번 해볼게요. 재범님이 그거 그 핸드폰 들고 약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요? 네, 약간 일어서셔도 되고 돌아가셔도 네. 되니까 네네 자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또 그럼 하영 씨부터 갈까요? 네 저는 블루 레모네이드랑 네 얘 좀 넣어서 네 어우 색깔이 예쁘죠? 장난 아니네요 너무 예쁘다 얘랑 레몬을 살짝 레몬? 네 예쁘다 자 하영씨는 네 아 일단 다 좋아요 제가 아, 한 명씩 다 만들어요? 네 한 반 들고 오케이. 제가 마지막에 맛을 보겠습니다 서인씨 저는 이제 코코토닉으로 할 건데 오 저 잘 나오나요? 네네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냄새가 왜 이러지? 우선 술 코코토닉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? 제가 방금 만들긴 아, 했는데 아 맞아요 있는 건 줄 알았어 네. 우선 4분의 1 따라줍니다 오 와우 아 취소할게요 이만큼만 따라줘줄게요 네. and 진로토닉 홍차 진로토닉 홍차 소주보다 딱 두 배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,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코코는 약간 코코넛 맛 살짝만 나게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이걸 직접 한번 맛을 보셨나요? 아 저는 이제 맛은 못 보고 제법 아 저를 위해서 때문에. 아 저를 위해서 만드시는 겁니다. 잠시만요. 아직 빨고 넣을까요? 아니 이제 컨디션을 한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컨디션 넣는다고요? 아 그럼 안 돼. And 얼음 두 개. 얼음 두 개 오케이. 맛있겠죠. And 네네. 얼음 두 개는 한국말이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자 폴로더를 가겠습니다. 우리 상현이. 오우 설명도 없이 그냥 막 해 좋아 소주 좀 아 여기요 네,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레모네이드 좀
어? 어 따라 하시는 건가요? 아 잠깐만 어? 아, 네. 따라 해요 여기서 저는 따라 것도 못 보여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 색깔만 오 색깔 위에 오케이 할 거 없다 할 거 없다 아 진짜 안 따라해 야 진짜 안 따라해 나 여기서 홍초 정도는 넣어줘야 저랑 안 겹치거든요 야 그래 넣을라 했는데 아 really? 네 어 정말로 어 어 레모네이드랑 블루레모네이드랑 홍차 오케이 오 어 오, 맛있겠다 근데 오, 왜 이렇게 넣어서 오 잘 만들었다 오, 오케이 색깔이 아주 이쁘죠 네, 이뻐요 이름이 뭐야 어 폴로 더 레드 칵테일 네 폴로 더 레드 칵테일 네 자 W 랜스 W 갑시다 어떻게 원 소주에다가 아, 콜라 오 아 맛있지 저거는 어 오렌지 주스 진짜 맛있죠 설마 둘 다 넣을 거 아니죠? 그래식 대첩하는 거 아니죠? 어? 이게 아는 사람 아는 건데 아, 공개해도 될까? 라이브 방송 꺼야 될 것 같은데 아 왜 왜 비밀이어가지고 비밀이야? 야 왜 이렇게 와 동시에 어 너무 그렇다 오 야 너무 그럴 아, 것 같은데? 맛보시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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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자 먹어보겠습니다. 차례대로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심사 기준부터 얘기해주세요. 심사 기준은 그냥 맛. 그죠? 이거는 사실 어 이것저것 탔으니까 네, 칵테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맛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지. 비주얼 안 보세요? 비주얼로 하면 이제 완전 꼴찌. 네, 완전 꼴등인데 어쨌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. 오케이. 왜냐면 차라리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. 그럼 일단 하영 씨 거부터 한번 네. 맛을 보겠습니다. 어, 저 오. 어때요? 어, 표정은 근데 막 네. 되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. 어,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완전 맛있어요. 이거 소주 얼마나 탔어요? 소주 많이 안 탔어요. 이 정도. 오, 오 장난 아니다. 이거 약간 막 그 솜사탕 맛도 살짝 나. 아, 진짜요? 어, 저 어, 되게 맛있어. 허니 버터 때문에 그런가 보다. 어. 저 근데 죄송해요. 뭐요? 제가 중간에 맛봤는데. 아 그럼 한번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 이제 서인 씨가 만든. 맛있죠? 오 나쁘지 않아. 진짜요? 나쁘지 않아요. 이게 끝 맛이 되게 톡 튀는 느낌이 나요. 이거는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스며드는. 솜사탕처럼 약간 그런 게 있었다면 이건 약간 톡 쏘는 게 있어가지고 네. 되게 괜찮아요 기대 이상이죠? 기대 이상이에요 지금까지 몇 등인가요?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폴로 얘 나 이거 너무 기대돼요 폴로 넣을 거 색깔이 너무 예뻐요 폴로나에도 어필 한번 해주세요 본인 칵테일 아 일단 이거는요 그냥 뭐 막 만들었잖아 네 아니에요? 내 랩에 색깔을 약간 좀 이렇게 오 진짜 하려고 의도한 거야? 아 근데 색깔 이쁘게 해버렸죠 예술 작품처럼 이런 색깔인 거 칵테일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네 아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섞여야 돼요 섞여야 돼서요 아 섞여야 돼 오케이 침이 있네 여러분 한번 섞어볼게요 침이 있으니까 한번 뭐 저기 빨리 발대를 아 이거 얼음 그거 아니야? 맞아요 이걸로 어 이걸로 그러면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네, 섞어서 뭐 색깔 뭐야? 섞어 약간 비슷해요 네 아 섞기 전이랑 비슷해요?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일단 보러 될 거 이제 마지막으로 와 이게 제일 콜라랑 근데 은근히 맛있어 충격 먹었어 진짜 해봤어요 집에 동시에 따른 맛있는 거 두 개 섞은 거니까 동시에 근데 이게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섞어버리면 이게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네. 오케이 잘못하면 죽어 어우 일단 오케이 약간 살짝 벌주 느낌 나. 살짝 벌주 느낌 나. 네, 살짝 벌주 느낌 나고. 어, 폴로 더 레드 거는 하영 씨 거 같은데 약간 살짝 좀 밋밋한 버전. 아, 홍차 때문에 그런가? 밋밋한 버전. 그럼 내 거다. 우리도 꼴등인가? 어, 저는 이 두 분 거를 약간 좀 선호하는 아~ 편인 것 같아요. 예, 예. 이게 조금 드셔보세요. 이 블루 레몬에 이거 되게 괜찮아. 조금씩 드셔보세요.
아유. 오. 먹어봐. 맛있어요? 아 줄까? 아 저 한번 먹어봐. 개발 족대. 족대. 감사합니다. 와. 제 것도 드셔보세요. 네, 다 다. 아 진짜 솜사탕 맛이 나네. 드셔. 아, 진짜 맛있다 이거. 이거 사이시 거. 하연 씨가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었죠? 저 소주 1이라고 치면 네. 이걸 한 3 아, 넣었고요. 맛있어. 얼음이랑 토니워터도 소주만큼만 넣었어요. 어, 소주 1, 예, 네. 비타민 A, 3, 토니워터랑 1. 얼음. 서연 씨는? 어, 저 토할 뻔했어요. 저 아. 오렌지 콜라. 어, 이거 진짜 한번 드셔보실래요? 아니요. 어, 이거 제가 지켜드릴래요. 아, 놀랄 텐데. 어떤데요? 한번 원샷 할 수 있어요? 아, 별로요. 그건 안 되죠. 오케이, 오케이. 서인 씨 거에는 뭐 어떤 거 넣었어요? 저는 이제 원 소주. 네. 스프리? 네, 스프리. 예. Yeah. 그 1하고 질로토닉 홍차 2 그리고 코코는 이제 뭐 마음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살짝 그냥 간보는 정도로만. 아. 했는데 맛있죠. 어,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코코넛 워터 때문에 약간 이게 전체적으로 밋밋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. 어. 이게 뭔가 오히려 약간 좀 시원한 느낌 나면서 좀 톡 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홍차 때문에 되게 좋았어. 개운하죠. 왜? 네. 한번 더 드셔주세요. 저 살짝 그 컨디션 좀 좋아진 것 같아. 어 진짜요? 오. 어머. 오. 오. 괜찮아. 오. 맛있죠. 약간 살짝 레드불 안 넣죠? 자 이거 세 개만 넣었어요. 그러니까 뭐가 약간 오, 신기해. 드셔보셨어요? 레드불 같은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. 아 그래요? 먹어봤어? 네. 어때요? 어땠어? 그냥 맛있어? 네, 제게 제일 맛있어 보여요. 진짜요? 아니 죄송해요. 왜냐 래퍼는 자기께 제일 맛있어. 아, 아 래퍼들 진짜 어렵다. 래퍼들이 너무 어려운데? 이게 어려워. 제일 맛있는데? 어, 원샷 원샷! 이거 진짜 억지다! 자 그러면 어, 아, 그래도 이제 두 분 거 만들었잖아. 네. 드셔봤잖아요. 네. 어느 거를 조금 더. 저는 선호하는... 솔직하게 가자. 나랑 뭐. 당신 이건데. 뭐야? 내가 내가. 어? 보니컬 먹고. 저는 하영 누리 거야. 아이고야. 그러니까 어, 무슨 느낌이냐면. 와 이거 갈린다. 약간 이게 술 너무 소주 못 먹는 사람들이 먹으면 아, 딱 인문적이고 이건 약간 소주 맛이 좀 있는. 아. 맛 없는 건 아니에요.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. 저는 그래도 진짜 소주나 술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영 씨 걸 추천하고 싶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예, 좀 더 그 서인 씨 거가. 와우. 제 취향이에요. 아, 그래서 오늘 뭐 별로 쓸데 없는 거지만 이 원 소주 칵테일 대회는 우승자가 됐어요. 와, 정가요? 우승 선물 있어요? 어, 우승 이 원 소주 그 병 여기 세 개 여기 있는 거 가져가요? 가져가요. 이 닭발까지 드리겠습니다. 이 닭발이랑 거절하셔도 돼요. 거절하셔도 되는데 닭발은 제가 먹을게요. 아, 아니요 먹을래요 제가. 뭘, 이제 마지막 인사 좀 해주세요. 뭐 약간 뭐 지금 4,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네. 뭐 마지막 인사 좀 뭐 아무거나. 아 라라라 리믹스 많이 들어주세요. 어, 리믹스 라라 리믹스 저 제가 피처링 했고요. 그쵸. 네 그리고 폴 블랑코가 피처링 했어요.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. 맞습니다. 또 SW. 네 오늘 언소주 맛있게 먹었고요. 이거는 엄마들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오케이. 어 그래 그 과정만 화려하지 네. 맛은 다른 거죠. 하영 씨도. 아 네 오늘 만들어봤는데요. 한번 소주가 어려우신 분들 원소주를 이렇게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아 그리고 에이핑크가 이제 4월 달에 컴백합니다. 갱갱갱. 서인 씨도 마지막 인사. 너무 가까우면 피부 다 보여. 아 네네네. 그 뭐지? 혼자 가. 어. 좀 그렇다. 오늘 너무 원소주 너무 맛있고 어 약간 새로운 맛을 느껴보고 싶으시다 어. 하면 원소주 앤 질로 토닉 홍차 앤 코코 이렇게 섞어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원소주 얘기 안 했어요. 그냥 자기 얘기했어요. 뭐 아 그런가요? 네 뭐 자기 뭐 수업이나 뭐 앞으로 뭐 활동 기획이 어, 어 저 앞으로 춤 너무 열심히 출 저 잘 나오나요? 네 너무 잘 나오고 앞으로 춤 너무 열심히 출 거고
다음 주 수업하는데 원밀리언에서 네, 놀러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원밀리언 프라이데이 앤 5시 30분에 그건 왜 수업합니다. 네, 어쨌든 에너지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앞으로 춤 열심히 출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. 알겠습니다. 서현 씨는 진짜 표정이 춤출 때 오우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되게 fierce해. 진짜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제 박재범 민박 사실 저는 별로 한 거 없어요. 저는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다 혜영 씨가 다 했어요. 사실. 맞아요. 고기도 구워주시고 고기도 굽고 라면도. 아, 아닙니다. 우리는 나랑 이 친구랑 얘는 맛있게 먹기만 했어요. 인정. 예, 또 이제 또 피자 먹는 거. 와,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게 먹기만 했고 어쨌든 네, 혜영 씨 민박을 우리가 다 놀러 왔고 앞으로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시면. 감사하겠습니다. 피스. 이. 와 진짜 대리만족 장난 아니에요. 아 유튜브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? 피스.